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항상 월요일을 지켜주시는 수호신 씨죠. 미래에셋증권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 주말에 하도 더워가지고요. 네. 집에 집거하면서 뭐 네. 다음 주에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게 있어서 원고 작성하면서 그냥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하셨어요? 아 저는 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라고 네. 제가. 아 예예. 예. 저는 그동안 조금 밀렸던. 예. 경제 맛집 박정호 TV를 좀 정주행했습니다. 이러면 누가 시킨 줄 알아, 진짜. 진짜 깜짝 놀라셨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죄송한 게 네. 그동안 조금 소홀했다가. 아유,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또 네. 밀린 영상들 봤는데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별 말씀. 특히 이제 저출산에 대한 그 네. 냉철한 분석은. 아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유, 왜 이러세요? 냉철하고 기발한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지금 뭐 잠깐 소홀하셨던 분들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은 좀 장도 우울하고 네. 날씨도 너무 좋아서 다들 꿀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좀 저희에게 희망찬 소식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그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네. 그러니까 시장 빠지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회복되냐? 둔화되냐, 네. 인플레가 제대로 오냐, 일시적이냐 이 조합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장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가 오면 경기 민감주, 그리고 조금 그 경기가 바로 좋아지진 않아도 인플레가 안 오면 성장주, 뭐 테크주 이런 것들. 근데 그 지금 파월은 물가 일시적이라고 하고 경기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네. 오늘 딱 시장의 반응은 인플레 올 것 같은데 경기는 둔화될 것 같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시장이 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가 경제 지표 좀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중국 증시부터 좀 간단히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네.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릴 게 많아서 좀 지수만 간단히 마감드리면 의외로요. 오늘 중국 증시는 상해랑 심천 기준으로는 오전장에 빠졌던 거를 만회하면서 끝이 났어요. 네. 그래서 뭐 상해종합지수는 뭐 마이너스 0.01이니까 뭐 보합에 끝났고요. 심천성분지수도 플러스 0.14. 그리고 뭐 홍콩은 좀 안 좋았습니다. 항생이 마이너스 1.84, 항생테크는 마이너스 2.39. 뭐 이거는 조금 한번 반등나고 또 빠지는 되게 그러네요. 어려운 국면인데 어쨌든 상해 심천 기준으로는 좀 그 반등이 나와서 끝났고요. 이게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원자재가 올라가면 빠져요. 네. 근데 요새 원자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었는데 당국이 다시 한번 뭐 비축분을 푼다든지 또 원자재 가격에 그 투기나 가격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안정 의지를 비치면서 좀 그 상해나 심천 지수는 반등이 나왔고요. 중요한 거는 내일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인데 네. 중국이 개장하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이 LPR이라고 해서 대출 우대금리인데 네.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게 혹시 인하할까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거를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고요. 현재 의견은 반반이에요. 좀 동결이 조금 우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1년물이 3.85, 5년물이 4.65인데 14개월째 동결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혹시 인하할까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중국은 긴축? 맞아요. 그 스탠스였기 때문에 예. 이 발표할 때마다 아니겠지 하면서 야, 혹시 올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정도에서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내일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중에는 인하를 한번 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렇다면 일단 긴축은 안녕인 거죠. 네. 뭐 다시 완화로 바꾸진 않는다라는 뭐 의견들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데는 코로나를 가장 먼저 좀 약간 때려잡으면서 네. 봉쇄하면서 먼저 잡고 그렇죠. 경제가 정상화를 먼저 갔던 그런 선행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몇 개월 선행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섣부른 긴축은 아니다라는 걸 또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어쨌든 철저하고 잘하고 있는 건 페드인 것 같고 네. 뭐 아니라고 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정답인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내일 10시 반 혹시 뭐 아니 좀
동결이 우세하긴 한데 그런 것들 좀 이건 중국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예, 그 내일 10시 반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진짜 계속 긴축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뭐 금리 기조에 대한 변경까지 생각하는 걸 보니 코로나19가 진짜 중기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미국 증시 오늘 하실 말씀 많다고 하던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네. 지수 걱정들 하시는데요. 보면 뭐 다우존스가 한 1.36% 빠지고 있고요. 선물이 S&P 500 1.1%, 나스닥 0.85% 빠지고 있고요. 뭐 독일도 지금 다 2% 이상 빠지고 있어요. 네. 아니, 독일이나 유럽 증시들도 어쨌든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이 엇갈린 경제 지표로 경기 회복이냐 둔화냐, 인플레냐 일시적이냐 좀 갈짓자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6월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어요. 이거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전월 대비해서 0.6% 증가로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이 0.3% 감소였어요. 그럼 사실은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근데 사실 5월에 당초에 마이너스 1.4%로 발표한 게 마이너스 1.7로 조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0.3은 먹고 들어간다고 해도 서프라이즈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소비는 1월에 1월 3월에 이제 재난지원금 이 나오면서 확 좋았다가 네. 조금 뜨뜨미지근해지고 5월엔 빠졌었는데 어쨌든 6월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보면 이제 근원 소매 판매라고 해서 석유 자동차 음식료가 빠진 것도 플러스 1.3. 석유와 자동차만 제외해도 플러스 1.1이 나왔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좀 마이너스인가 보다. 예, 자동차가 마이너스 2%였고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데 예, 없어서 못 팔아서 소매 판매 양은 적게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가구가 마이너스 3.6이 나왔어요. 이건 뭐 목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구가 오른 거 반영을 한 것 같고 의외로 플러스 난 항목들을 보면 백화점이 플러스 5.9, 네. 의류가 플러스 2.6, 주유소 플러스 2.5, 음식료 서비스 플러스 2.3이 나왔는데 이게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 이미 6월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델타 변이 때문에 빠지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기회로 좀 삼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소비에서 피크아웃 논란은 전자제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5월에 마이너스 3.4%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6월에 플러스 3.3이 나왔어요. 오호.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 예. 이 논란은 이 이유는 좀 어쨌든 6월에 원래는 이제 6월이 아닌데 6월에 이례적으로 열린 아마존 프라임데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 전자제품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막 TV 들고 뛰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 프라임데이 매출이 전체 소매 판매 한 2%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이틀밖에 안 열린 거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프라임데이 할 때 오프라인몰들도 손님 안 뺏기려고 같이 할인 행사를 많이 해요. 그때는 다 같이 왜냐하면은 그 돈 쓰러 온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이례적으로 소비도 조금 잘 나왔고 전자제품이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6월에 소비는 좋았으나 네. 그 7월에 둔화를 걱정하는 지표가 또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뭐냐면 7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잠정치가 나온 거고요. 이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 7월 치고 이거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네. 80.8이 나왔어요. 근데 예상이 86.5였거든요. 전월이 85.5였고 더 떨어졌네요. 쇼크죠. 네. 쇼크입니다. 근데 이 소비 심리 지수는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조사를 하는데요.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소비자 평가 지수가 있고요. 네. 향후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기대 지수가 있는데 네. 소비자 평가 지수는 예측치가 90.2였는데 84.5가 나왔고 소비자 기대 지수는 85 예상에 78.4가 나왔습니다. 확 떨어졌죠. 이야,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평가 지수보다 기대 지수가 더 낮다라는 건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어요. 소비가 둔화되겠구나라는 네. 건데 그러면서 12개월 앞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전월 4.2%에서 4.8%로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일단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당연히 미시간대에서 조사를 하는 거고 미국 전역에 500명 이상에게 전화 인터뷰를 해요. 전화로 물어보는 거고 한 50개 질문이 있는데 주로 이제 가계 재무 상황, 경기 상황, 구매 계획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64년 12월의 지수를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64년의 경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100을 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해보자면 어쨌든
가구들의 미국의 가구가 인플레에 대한 걱정, 네.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인플레로 인해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싸서 못 사겠다. 네. 더 자꾸 비싸지니까 소비를 못 하겠다. 이건 거거든요. 가격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란 뭐냐면 우리 또 교수님이니까 교과서에서 보면 수요 네. 공급 곡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요 곡선을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지잖아요. 수요가. 그럼요. 예.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 수요가 둔화되면서 가격은 좀 다시 낮아지는 인플레가 둔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소비 심리 관련돼서는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를 하고요. 5천 가구에 우편과 이메일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전화가 아니니까 네. 즉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 회신율이 좀 높지도 않고요. 또 회신을 바로 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적시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컨퍼런스 보드가요. 자기네들 경기 선행 지수 산출할 때도요. 자기네 지수 안 쓰고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를 쓴다고 해요. 네. 이게 적시성이 있으니까 전화로 바로바로 응답을 하니까. 그런데 조금 효용이 있습니다. 이 지수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는 가계 재무 상황을 근거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재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용과 소득에 대한 베이스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너가 지금 고용되어 있니? 뭐 소득이 늘어날 것 같니? 줄어들 것 같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다른 효용이 있고요. 이건 1985년의 평균치를 100으로 기준한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도 128이 나왔기 때문에 1985년보단 웬만하면 좋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7월에 이 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좀 쇼크가 나온 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심리더라고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물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진짜 물건을 미리 사던가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 물가가 올라가 버려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아까 우리 선임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를 봤더니 가장 큰 우려하는 점이 인플레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해석이 될 정도라면 네. 야, 진짜 많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인플레를 이미 감지하고 있다는 건 진짜 인플레가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거든요. 맞습니다. 연준이 맨날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라고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적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재밌는 게 그 6월 소매 판매 잘 나온 것도요. 예. 그 이렇게 또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물가가 올라서 네. 판매량이 는 거지 물가를 감안하면은 썩 또 사실 는 게 아닌데 어차피 지출하는 거에 대한 물가가 늘면서 판매액이 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 오늘 좀 좋은 소식을 주시지 이것도 우울한 소식인데 뭐 없으세요? 아, 그리고 인플레를 조금 누그러뜨릴 네. 만한 소식 오. 하나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나오네요. 중요한 건 유가잖아요. 예, 보면 그렇죠. 또 오늘 유가는 지금 아마 7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예. 뭐 74, 75까지 갔었어요. WTI 기준으로 OPEC 플러스에서 제가 재밌는 게 7월 5일 첫 개편 첫 방송 첫 꼭지가 예. 유가였어요. 그때 아랍에미리트의 반대로 OPEC 플러스 합의가 무산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큰 증산 합의가 좀 나왔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원래 그때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반대로 무산됐던 안을 보면 이제 다음 달이 8월이잖아요.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일간 40만 배럴을 증산하는 거에 대한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 합의에서는요.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그냥 네. 쭉 14개월 동안 일간 40만 배럴 증산을 하자라고 어허. 증산 스케줄을 나왔고요. 예. 현재 감산 규모가 그 기준치 대비해서 약 한 580만 배럴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14개월을 줄이다 보면 이게 560만 배럴이니까 내년 9월에는 한 20만 배럴 수준밖에 안 남아요. 감산이. 그러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 그러다 보면 예. 사실상 내년 9월이면 감산이 종료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감산 이행 기간을 원래 내년 4월이었는데 12월로 연장했으나 내년 9월에 조기 종료 논의를 하자라고 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아랍에미리트가 그때 불만을 터뜨려서 이걸 합의를 안 한 게 나 감산 기준점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좀 다 올라왔습니다. 상향 조정해줬는데 이 기준점은 18년 10월의 생산량을 기준점으로 해서 네. 우리 여기서부터 감산하자라는 기준점이거든요.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한 300 한
6만 배럴 이 정도였는데 이거를 원래는 380만까지 늘려달라고 했는데 350만 배럴로 늘려줬어요 기준점을. 네. 그래서 한 34만 배럴 상향을 해줬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아랍에미리트가 이거 해달라고 막 그 떼쓴 건데 네. 이거 해주면서 사우디랑 러시아도 자기들 50만 배럴씩 상향시켰고요. 이라크랑 쿠웨이트도 15만 배럴씩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랍에미레이트가 원했던 건 모두 증산을 원했던 거예요? 자기네들 증산을 원한 건데.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오펙이 아닌 또 러시아가 네. 반대를 할 수 있으니. 아. 그럼 러시아 너도 해줄게. 그러면은 사우디가 그럼 나도 해야지. 아,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 총대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맺는데 이게 결국에는 다들 증산을 원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그렇군요. 예. 뭐라고 그러죠? 그런 가면이 벗겨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렇다면 기준점, 감산의 네. 기준점이 164만 배럴 증가한 거예요. 이거를 내년 5월부터 적용을 하기로 한 건데 감산의 기준점이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감산을 했었는데 이걸 올려주면 여기서 감산을 하는 거니까 네. 이만큼 바로 증산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건데 네. 예, 지금은 우리가 기준점 대비해서 감산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내년 5월이 되면 감산율이 5%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스케줄대로 가면. 그러면 164만 배럴에 95%면 약 한 155만 배럴 정도가 내년 5월이 되면 그냥 갑자기 점프를 해서 그만큼 증산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네, 겁니다. 갑자기 네, 네. 155만 배럴이. 네. 기준점이 달라졌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내년 5월 되면은 확 올라가는 거고 감산이 끝나도 생산을 통제하긴 하겠죠. 이게 네. 이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만큼 생산을 하게 예. 할 텐데 그럼 이 생산 통제가 이어지더라도 내년 9월이면은 현 수준보다 그러면 580만 배럴에 대한 것과 이런 164만 배럴에 대한 거를 증산을 하면 740만 배럴이 증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생산량이 한 9,700만 배럴 정도 된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1억 400만 배럴이 넘어가게 되는데 19년 소비량이 1억 9만 배럴이었어요. 19년 수준으로 가도 이러면은 거의 400만 배럴이 남아도는 공급 그럼요. 초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감산을 통제할 아니 그 생산을 통제할 때지. 야, 우리 그럼 공식적으로 감산 종료합니다 하면은 원하는 대로 생산할 수 있잖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그렇죠. 되는 건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 배럴 시설이 있는데 기준을 350만 배럴로 낮춰서 감산을 했는데 통제만 해도 350이고 그 한 50만 배럴 더 다 국가별로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이때 되면은 이제 그냥 아비규환이 그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 아비규환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유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가 방향은 당연히 근데 이제 당분간은 공급 부족이 이어질 예. 겁니다. 당분간 왜냐면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증산을 하고 있고 수요는 당연히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요. 예. 하지만 이게 내년에는 공급 초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이란이 안 나오고 쉐일이 더 안 늘어나도 이미 공급 초과가 돼버리는 거죠. 네. 5월부터는. 그렇다면 질서 있는 증산이라는 최악의 증산이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서 증산을 하는 최악의 케이스는 피했지만 또 동상이몽을 확인한 거죠. 다들 증산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가 났었구나. 이게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진짜 물건이 없어서 비싸지는 거랑 네. 물건이 많은데 네. 이거를 좀 서로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움켜쥐고 있으면서 좀 감산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네. 물량이 풀리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보면 어린이들 장난감 갖고 장난치고 이러던 분들 예. 누가 한번 풀면은 그냥 완전히 와르르 예. 무너지는 이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생각하고 유가는 그래서 어쩌면 피크를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상방을 투자하는 분이 있으면 당분간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면 한 번 정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에는 좀 누그러뜨리는 요인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산유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기 회복에 발목 잡는 걸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미국발 소식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아마 슈카님이 궁금하실 소식일 수 있는데 슈카님이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놔두고 말이지 휴가를 가시고 네, 많은 분들 아마 뉴스는 접하셨을 텐데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는 네. 뉴스가 나오면서 야 이거 삼성전자 악진이 아니냐 막 말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그 당사자인 인텔, AMD, 삼성의
미친 영향이 어떤 건지 저희 또 인텔과 뭐 AMD 또 엔비디아까지 담당하는 저희 당사 유영호 의원한테 이것저것 좀 물어보고 자료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선임님께서 우리 저 삼전 주주인 슈카님을 위해서 준비해 온 소식인데 휴가를 가셨으니 예.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 인텔 주주도 있으실 거고 예. 뭐 AMD 주주도 있으실 테니까요. 글로벌 라이브라서 좀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한 거고요. 일단 아직은 보도예요. 15일 날 보도고 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 300억 달러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일단은 뭐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네. 뭐 최종 확정까지는 변수가 많고요. 또 글로벌 파운드리는 당초에 IPO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 물어보니까 공식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인텔과 어떤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인텔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인텔은 분명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일단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어떤 회사길래 삼성의 위협이 되느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AMD의 생산사업부였어요. AMD도 원래는 인텔처럼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 그렇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생산사업부를 떼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팹릭스로 간 건데 2008년에 분사를 한 거고요. 이거를 사간 데가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입니다. 뭐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라고 인베스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대주주고요. 2012년에 뭐 잔여 지분 14%까지 AMD가 다 매각을 해서 지금은 아마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100% 갖고 있을 거예요. 이제 지분 관계가 AMD랑은 없어졌고요. 네.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업계 4위인데 작년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7%였는데요.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하면 TSMC가 55%, 삼성전자 17%, UMC 7%, 글로벌 파운드리는 5%예요. 그리고 5등이 뭐 중국의 SMIC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현재도 15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AMD, 뭐 퀄컴, 네. 미디어텍, 브로드컴, NXP 등이 좀 비중이 높은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이 글로벌 파운드리는 2018년에 이게 7나노 공정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래 2등이었거든요. 네. 쭉 밀리고 삼성전자가 그때 이제 선단 공정에 성공하면서 그때 쫙 치고 올라와서 2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UMC까지 안테까지 밀리게 됐는데 원래는요 2016년에 약간 기미가 있었죠. 예. 2016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10나노를 포기하고 네. 7나노로 바로 간다. 근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7나노까지 포기하고 우리는 선단 공정 안 한다 접고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 12, 14나노 그보다 큰 공정만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대주주가 예. 그 약간 산유국의 국부 펀드다 보니까 네. 반도체 업황을 그렇게 이해하 그렇다고 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사업을 좀 축소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뭐 독일, 미국, 뭐 싱가포르 이런 데 팹이 있는데 네. 일부 팹을 막 팔아요. 2019년에 싱가포르에 있던 한 팹을 대만 벵가드라는 데 팔았고요. 네. 대만 벵가드는 뭐 TSMC 자회사라고 하고 10위권에 들어가는 또 파운드리예요. 네. 또 미국의 온 세미컨덕터라는 곳에 뉴욕주에 소재한 팹을 또 팔아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파운드리 난리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작년부터 올 초에 발표한 건데 한 14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독일에 파운드리 생산 라인 증설 발표를 했고 지난달에 싱가포르에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설립을 발표하고 네. 갑자기 또 확장으로 또 스탯을 바꿉니다. 갑자기 또 그걸 좀 지켰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IPO까지 지금 해서 그 자금으로 원래는 추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예. 인텔이 지금 살려고 하는 거고요. AMD랑 관계는 좀 어떻게 되는 거냐 보면 예. 그 AMD는 지금도 글로벌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해요. 네. 작년 기준으로도 매출의 28%를 AMD가 책임을 져줬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인텔에 인수되면 앞으로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겠죠. 그렇겠죠. 나의 가장 큰 적에게 나의 설계도를 주는 일은 그럼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AMD 안 좋은 거 아니냐? 어쩌면 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발목이 잡혀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분산했지만 먹여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계약 조항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분은 다 털었지만 그러니까 우선 생산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그 2018년에 어쨌든 선단 공정 포기 선언했잖아요. 근데 예. 얘는 선단 공정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TSMC랑 듀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좀 바뀌었고요.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9년부터는 이때부터 갱신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데 맡겨도 페널티가 없는 원래는 페널티가 있어요. 자기들한테 먼저 안 맡기면 그게 없는 계약이 점점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맡기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얘네의 그런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뭐 CPU나 GPU에 네. 뭐 인풋 아웃풋 칩이라고 해서 뭐 12, 14에서 만들어도 되는 칩들은 AMD 아니 글로벌 파운드리에 주로 맡겼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다른 데 맡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AMD는 크게 타격이 없다고 봐도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인텔은 어떠냐? 아 인텔은 인수하면 일단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예. 인텔은요 어쨌든 파운드리 진출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애리조나에 뭐 그 200억 달러짜리 펩 두 개 뭐 건설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가요 2016년에 파운드리를 진출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철수를 했어요. 왜? 파운드리 잘 모르니까 실패를 한번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다시 아무리 좋은 펩을 지어놔도 고객사를 모셔와야 되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 3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 고객사 갖고 물론 이탈하는 데도 있겠지만 예. 고객사 갖고 오죠. 운영 노하우 갖고 오죠. 그러면은 어쨌든 그 12-14보다 큰 레거시 공정은 얘네한테 맡기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예. 선단 공정에 쏟아부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근차근 밟아나가기에는 너무 길이 늦죠, 멀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 있어서는 무조건 호재고 그렇다 그 거기다가 미국 정부는 이 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부다비 국부 펀드가 예. 나는 팔기 싫은데 했을 때 뭔가 뒤에서 개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뭔가를 주면서 팔아라라고 개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떠냐? 네. 당장 표면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파운드리가요 전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드는 사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가요? 예,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는요 특히 또 재밌는 게 삼성전자가 그 TSMC보다 점유율이 확 밀린다고는 하지만 네. TSMC는 뭐 100나노급부터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특정 선단 공정에 집중하고 예.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글로벌 파운드리랑 겹치지가 않아요. 아. 글로벌 파운드리는 10나노 밑으로 못 내려온 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상관없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저기 반도체 투자 전쟁 책도 있는데 네. 이 반도체라는 게 정치적 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죠. 미국 정부는 미국 회사를 밀어줘서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물론 이제 TSMC랑 삼성전자도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왕이면 미국 회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그 표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요. 인텔이 파운드리 빅3가 되는 거예요. 아, 자국 나라의 회사가. 그렇죠. 인텔 뭐 미국 회사니까 인텔이. 네. 그러면 TSMC랑 삼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파운드리로 클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겁니다. 네. 국가가 맘먹고 밀어주면 뭐 산업이 어떻게 크는지는 중국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네. 이런 시그널 하나하나가 어쨌든 악재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악재예요. 이렇게 보면 악재.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뭐 그 엔비디아나 이런 기본적인 팹리스들 말고요. 지금부터 반도체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빅테크들 있죠. 네. 특히 뭐 아마존 그리고 뭐 시스코 시스템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거기다 퀄컴까지 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그런 얼라이언스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당연히 안 좋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 조합은 몇 년 걸리겠죠. 어쨌든 이게 위협적으로 가려면 네. 이걸 바탕으로 인텔이 선단 공정으로 얼만큼 그 치고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 그 기간 동안 일단 TSMC랑 삼성전자는 더 도망갈 거예요. 일단 도망가긴 할 텐데 근데 이 무한 경쟁에서 제일 불리한 건 사실은 1등 업체죠. 그렇죠. 뺏길 게 더 많으니까. 맞아요. 예. 네. 거기다가 TSMC나 레거시 공장에서 많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겹치잖아요. 네. 얘네가 이걸 키우면은 네. 그렇다면 이제 TSMC는 확실히 좀 위협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조금 이런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안 좋긴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선단 공정에서 TSMC를 따라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뭔가 이런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더 빠지기에는 너무 지금 자리가 내려와 있는 자리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진짜 반도체를 두고 진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가들까지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야, 정말 불꽃 튀는 전쟁이네요. 그렇죠. 일단 미국 정부는 그런 것까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봉쇄했을 때 예. 아니면은 이 라인 아예 그 뭔가 요 아시아 태평양 선을 예. 군함으로 봉쇄했을 때 그럼 한국에 있는 뭐 평택이나 이런 데서 있는 반도체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까지 가정을 해서 미국의 TSMC 삼성도 와야 되지만 예. 이왕이면 인텔이 해줄 수 그렇겠네요.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건 뭐 저기 그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네. 인수를 하냐 안 하냐가 좀 굉장히 촉각을 다투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그 앞부분 뒷부분 전부 다 급변하는 장애에 가장 중요한 소식들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린 또 내일 뵈야죠.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